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경동시장의 약재를 사러 나온 심희영입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검토한다는 얘기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잘 실현되는 청마의 해가 됐으면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취임부터 지금까지 소통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념적 이기주의자들과 타협하는 게 진정한 소통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얘기하시는 점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보수단체 위주로만 받으신 점이 아쉽습니다. 통일을 대박이라고 얘기하신 게 좀 기를 의심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네, 정말 모두가 다 대박내는 세상.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 대해서 경동시장의 약재 사러 오신 친미영 씨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첫 기자회견에 대해서 기대도 크지만 아쉽다, 이런 의견이 좀 섞였는데요. 이제 소통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국민들과 통했나요? 이 문제를 갖고 여러분과 yes or no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5903님은요, yes,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원칙과 긍정의 힘을 느꼈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3294님은 no, 소문난 잘채 먹을 것이 없듯이 기대에 못 미치는 회견이었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여러분의 의견 던져주시면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극적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연아 선수 완벽한 연기를 두고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 역시 일본이 아닐까 싶은데 일본 언론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김연아 선수가 어제 끝난 그 피겨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이 합계 227.86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국내 대회라서 ISU 국제빙상연맹 공인 국제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ISU 공식 뭐 기록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사실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80.06점 뭐 비공인 세계 신기록이 나왔고요. 현재까지 김연아가 받았던 이 합계 세계 신기록인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점수 228.56점에 불과 0.70점 모자란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김연아가 프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두 차례 점프를 좀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한 점, 요 두 개 점프만 빼고는 정말 아주 퍼펙트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이제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리허설인데요. 그래서 이 아사다마오가 있는 일본 언론도 김연아 연기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전문지인 스포츠 호치가요, 오늘자에 압도적이고 안정적인 김연아, 끝까지 아사다마오를 가로막는 벽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 또 스포츠 니포는요, 금메달을 노리는 아사다 앞에 또 한 번 여왕이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좀 기사를 전했는데요. 이 아사다마오가 그 지난해 말에 일본에서 열린 이제 자국 대회에서 트리플 악셀 점프를 모두 실수하면서 아주 좀 부진한 성적을 냈어요. 그래서 일본 대회에서도 4위에 그쳤습니다. 아, 스포츠 호치가 김연아의 점수를 헤드라인 뉴스로 전하면서요. 김연아가 발군의 안정감을 느끼러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의 매체 NBC는 아사다마오는 아직도 자신의 장기인 트리플 악셀을 두고 고군분투 중이다. 이렇게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경쟁자가 있으면 서로 발전하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두 선수가 한일 관계 발전에도 기여하는 어떤 그런 스포츠를 통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엔 프로야구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시무시 풍경이 상당히 남달랐나 보죠? 예, 특히 롯데의 시무시 풍경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롯데가 오늘 부산 사직구장에서 시무식을 했습니다, 오전에. 그런데 롯데의 최하진 대표가 새로운 구단 운영 원칙을 제시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먼저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상해보험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종전까지 보통 프로야구단은 선수 상해보험을 뭐 한도 최대 1억 원 정도로 가입을 했는데요. 선수 몸값이 많이 오른 만큼 보험값도 올려야 된다. 이런 원칙이 제가 예.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 보험을 네. 들었고요. 또 선수단 전원에게 이 태블릿 PC를 제공을 해서 이 네. 태블릿 PC를 통해서 전력 분석 자료도 보내고 또 이 재밌는 게 월별 선수들의 고과를 개별 전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무섭네요. 그러니까 네. 예, 연봉 협상을 할 때 바로 이 월별 고과가 그 이제 바탕 될 것이라고 하고요. 또 상담 전문 트레이너도 고용하고 또 고참 선수 가운데 한 명은 매년 코치 연수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롯데 선수단이 이 시무식 직후에 1000m 달리기 체력 테스트를 했는데요. 뭐 결과 전원이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제 그 조만간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로 떠날 예정입니다. 넥센도 오늘 시무식을 했는데요. 이장석 넥센 대표가 그 지난해 넥센에 합류한 선수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주전 선수들 이름을 모두 하나하나 부르면서 파이팅을 부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넥센 같은 팀은 선수들 많이 파는 팀으로 사실 과거에는 좀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선수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파이팅 주문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이채로웠습니다. 네, 외우면서 불렀을까요? 보면서 이게 적어놓고 불렀나? 외우면서 예 불렀겠죠, 당연히. 아, 그래요? 대표 워낙에 네. 야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축구 소식 또 들어볼까요?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진공청소기 김남희를 영입했어요? 예, 지난 시즌까지 김남희 선수가 인천에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으로 이적했다고 오늘 전북 구단이 발표를 했습니다. 전북이 이제 김남희를 영입하면서 올 겨울 이 K리그 이적 시장에서 그야말로 큰 손으로 떠올랐는데요. 김남일 비롯해서 공격수 이승열, 김인성 이 선수 둘을 성남에서 또 영입을 했습니다. 김남일 같은 경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여전히 뛰어난 기량 갖고 있고요. 최강희 전북 감독이 지난해 대표팀 감독을 할 때 월드컵 예선 도중에 대표팀 분위기를 잡을 강력한 주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김남일을 대표팀에 부른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전북에서도 이 어떤 특유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주기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북이 뭐 한교원, 최보경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미드필더진 아주 탄탄해졌는데요. 사실 FC 서울이 이제 대한 선수가 오늘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고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FC 서울 전력도 많이 약해졌고 수원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전력이 약해졌는데 이 와중에 전북이 가장 전력이 탄탄한 팀으로 이제 올 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프로축구도 재밌겠네요. 네. 네네. 스포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차가 정말 많은 시간입니다. 국회대로 따라 신월 나들목 가는 게 교통량이 많아서 영등포 전화국부터 목동 축구장 앞까지 지체 서행되고 있고요. 특히 목동교 부근 정체가 좀 극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통해서 공항 가는 길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3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한개 차로를 점유 중입니다. 미리 차로 변경 잘 해주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와 서초 사이 4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이 길어지면서 후미로 더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서하남 지나는 데 밀리고 있고요. 광암터널 부근 3, 4차로에서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암터널 빠져나가는데도 3, 4차로를 중심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계양에서 송내 구간으로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서울 쪽으로 내곡나들목에서 개포나들목 구간,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용인 쪽으로 수서나들목에서 복정 나들목 구간으로 꾸준히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말
텅 빈 방 문은 닫은 채로 아직도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90년대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감성적인 노랫말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가수죠. 고 김광석 씨. 오늘이 바로 김광석 씨의 1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의 음악을 바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바로 그분, 고 김광석 씨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꿈과 우정을 나눈 친한 친구였던 가수 박학기 씨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학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지금 김광석 씨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잊기가 참 어렵죠.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또 잊으려도 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네. 뭐 길을 가면 좀 아이돌 노래 못지않게 사강에서 늘 그 친구 노래가 들리니까. 네. 요즘 특히 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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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특히 더 김광석 씨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 떠나고 몇 년이 지났을 때까지는 이제 오히려 사실 좀 잊혀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면서 네. 꽤 많은 횟수의 공연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는 공연이라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여러 가수들이 함께 또 후배들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본인이 직접 노래를 하거나 듣지 않아도 많은 공연을 한다는 건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그 많은 후배들이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오는 후배들이 통기타를 들고 그 친구 노래를 또 부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세대의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층이 생겨나게 되고 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네. 약간 탄력을 붙는 것처럼 이렇게 네. 점점 더 많은 분들의 옆으로 김광석의 노래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작년 올해는 정말 정점에 이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뮤지컬 공연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김광석 씨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네. 많은 분들 속에 이제 파고들고 있는데 우리 박학기 네. 씨가 김광석 씨와의 추억이 상당히 남다를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뭐 한두 가지만 꼽아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뭐 어느 순간순간 생각나는 일들이 자꾸 달라요. 그리고 뭐 또 잊고 있던 일이 툭툭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작은 기억들이 많은 것은 그 친구하고 저하고 예전에 그 대학 축제철에 참 축제를 많이 다녔어요. 예. 그 친구나 저나 아무래도 대학생층으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처럼 뭐 가수들이 뭐 매니저나 어떤 시스템에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직접 기타 들고 이렇게 다니는 흔히 독립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독립군. 네. 또, 네. 봄 가을철 되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 정말 본향의 여행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히 기억나는 게 그날은 이제 각자 다른 곳에서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냥 너 어디 가니? 난 부산 가. 난 대구 네. 가는데 그래 가라고 와 했는데 네. 그 같은 그 KTX에서 만났어요. 그 대구에서 김광석이 올라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연이요? 서로 예 그 같은 버스 그 기차를 우연히 타게 된 거죠. 늘 보는 친구지만 그렇게 만나니까 또 참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자리에 가지 않고 그때 식당 칸이 있었는데 식당 칸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오면서 그 친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뭐 술 한잔하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네. 특히 또 요즘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그 떠나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겨울에 네. 첫눈이 왔을 때 그렇게 새삼스럽게 첫눈 온다고 그 네. 남자들끼리 만나자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그때 눈이 아주 수상스럽게 뭐 네. 왔었는데 광화문에서 이렇게 발자국 찍으면서 네. 지금은 세종 대왕 그 동상에 있는 그 위치가 그때는 그냥 부중앙 분리대였는데 네. 네, 그쪽 그렇게 발자국 찍으면서 연인들처럼 그렇게 둘이 희덕거리면서 다녔던 네. 그 기억이 나네요. 네. 영원한 청춘 음유시인 두 분이 같이 이 대한민국 한복판 광화문을 이제 걸으신 거네요. 네. 네. 자, 매년 김광석 다시 부르기 공연이 이렇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추모 행사 공연 취지는 무엇이죠? 사실 이제는 다시
추모 공연이라기보다는 네. 작년에 김광 뭐 추모 콘서트였는데 저희가 몇 해 전부터 김광석 다시 부르기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이 시대에 뭐 아이돌 음악이나 여러 가지 뭐 스타일의 음악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그 음악을 우리가 좀 김광석을 통해서 김광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음악 축제를 하자 뭐 이런 의미로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슬프고 그런 추모라기보다는 김광석 노래를 통해서 무대에서 라이브를 하는 그런 많은 친구들 또 후배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공연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거듭나고 있죠. 올해는 공연 방식이 지난해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몇 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네. 늘 김광석이라는 그 정해진 가수의 정해진 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늘 비슷비슷할 것 같은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고 딜레마입니다. 네. 올해는 좀 구성을 바꾸고 많은 스텝을 해서 네. 어차피 같은 노래지만 네, 편곡도 좀 다르고 이야기를 접근하는 방식 또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가슴 속에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연출을 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박학기 씨가 앞서 간단히 언급은 해주셨는데 왜 김광석 네. 가수 음유시인을 다시 네. 추억하는가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지금 대부분의 주류가 이루고 있는 음악들이 10대들 뭐 20대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 있는 음악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비주얼적이고 예. 물론 훌륭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뭐 한류를 이끌고 있는 좋은 음악들입니다만 세상에 사실 다양한 층이 존재하고 있고 물론이죠. 또 네. 채널의 주도권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 뭐 바삐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사무실에서 듣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네. 이분들 가슴 속에는 늘 그 추억과 음악이 함께 있습니다. 다만 네. 그 음악을 애써 찾으면서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영향 어떤 그 여유도 없고 여러 채널권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네. 그것이 김광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고 네. 그 음악 자체가 예. 김광석이라는 음악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양념이 없는 음식이라 그럴까요? 담백. 무언가에 의해서 꾸며지고 네. 리본을 묶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네. 포크 음악의 또 특성이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간 뭐 그 친구의 흘러나온 노래들이 뭐 네. 아무리 짧아도 거의 20년 이상 된 음악들 아닙니까? 네. 30년이 된 것도 있고 그러나 그 노래들이 지금 들어도 그렇게 유행에 휩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과 감성을 노래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진정성, 진심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곡들이 그렇잖아요. 가령 뭐 쉽게 말해서 서른쯤에 누구나 서른을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네. 살다 보면 꼭 네. 지나가는 그 시점에 김광석의 노래가 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군대를 내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네. 내 아들이 네. 또 내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군대를 가면 역시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다시 예. 가슴에 올 거고. 네. 뭐 황혼이 돼가면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들으면 또 다르게 들리고 뭐 이런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워낙 네. 그 친구들의 주제이다 보니까 긴 생명력을 갖는 게 네. 싶습니다. 자, 또 특히 이렇게 삶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또 변신해서 보면 뮤지컬이라든지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다시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상당히 놀라워요. 이 친구의 노래는 그냥 원 재료죠. 다 여러 가지로 가미돼서 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원석 같은 그런 투박하지만 얼마든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음악들이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석 같은 진심을 담은 그런 김광석 씨의 노래. 박학기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김광석 씨 18주기를 맞아서 김 씨의 친한 친구였던 가수 박학기 씨를 만나봤습니다.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간다. 아빠.
나는 얼음 낚시. 아싸! 엄마는 눈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 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 축제.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참인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앞서 원석 같은 가수 김광석 씨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기자회견 국민들과 통했나요? 인데요. 3794님은 no입니다. 대선 때 공약 때는 언급이 많이 안 되어서 아쉽고 없고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 주셨고요. 2278님은 yes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셨네요. 기자회견 대박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음표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죠. 4라운드에서는요, 선대인 소장과 함께하는 경제로 보는 세상, 환율 요동 문제, 특히 환율 급락의 진실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어? 차들이 다 2천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2천으로 갈까? 2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2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연예인 사이에서도 직종에 따라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데요. 국세청이 집계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소득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그 연예인들 중에서 가수의 평균 수입이 4,480만 원으로 연예인 직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배우는 3,71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경우에는 연 940만 원의 소득으로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수와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예인 외에 또 프로스포츠 선수 등 직업 운동선수의 평균 수입이 2,960만 원이었고 화가가 1,470만 원, 작곡가가 1,25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혹시 연예인 지망생들 이것 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다음에는 부동산 문제 들어보죠. 지난해 수도권 가운데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네, 서울 송파구가 그 한 해 동안 가장 전셋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3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1년 만에 2,600만 원 정도가 오른 겁니다. 이 중에서 송파구는 무려 4억 1,300만 원대의 그 평균 전셋값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7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만성적인 전세 물량 부족에다 가락동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파구 다음으로는 성동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송파구에 이른바 전세 난민이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는 삼양식품 관련 소식 들어보죠. 삼양식품이 무엇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3개 받았습니까? 네, 그 아무런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일부러 끼워넣어서 중단 마진을 챙기는 것을 통행세를 챙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삼양식품이 그 내추럴 삼양이라는 조미료 계열사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11%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내추럴 삼양은 다시 이마트에 그 라면을 납품하면서 5년간 총 70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던 내추럴 삼양은 이 같은 그런 부당 이익으로 삼양식품에 대한 지분도 33.3%까지 늘리는 등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참 바쁘겠네요.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한국 경제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사이에 끼어버렸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보다도 10원, 무려 10원이 오른, 10원이 더 오른, 굉장히 높은 건데요. 달러당 1065원 정도에 이렇게 마감이 됐지만은요. 연초부터 이 엔저 현상, 또 환율이 요동치는 모습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전에는 급락했었는데 또 요동하는 문제. 오늘 경제로 보는 세상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 모시고 환율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10.2원이 올랐어요. 1065.4원. 네. 네. 예, 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게 뭐 하나의 좀 계기가 된 측면도 있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예. 그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 축소, 네. 즉 뭐 출구 전략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돈줄을 재인다라는 것은 미국의 달러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의 화폐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은 환율로 표현할 때는 환율은 올라가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달러당 1,000원이던 게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원화값이 약해지면 예를 들어 네. 1,100원으로 뛰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환율 급등이다 예, 환율은 하죠. 올라가는데 우리가 보통 외환 위기다 이랬을 예. 때 또는 2008년 직후에 이제 뭐 환율이 폭등했다 이럴 때는 달러당 뭐 네. 900원 하던 게 1,300원으로 뛰고 뭐 예.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화폐 가치 측면에서는 사실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폭락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 이상하게도 이제 출구 전략을 쓰면 미국의 달러를 상대적으로 이제 걷어들이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화폐 가치는 이제 떨어져야 정상인데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달러와 그렇죠. 대비, 달러에 네. 대비하면 원 달러 이런 예, 식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네. 다시 이제 좀 설명드리면 그 원화 환율은 사실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예. 추구 전략을 발표한 다음에도 사실 이제 한국의 환율은 오히려 좀 떨어졌거든요 달러 네. 대비로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는데요 예. 왜 그래요 이게 이제 뭐 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요. 예. 이제 이렇습니다. 국제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라고 했던 것은 네. 미국에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었던 거거든요. 네. 왜?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면 그게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돈들이 어딘가 풀려서 이렇게 뭐 저 수익을 내거나 뭐 생산적인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풀려난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떠돌면서 다시 이제 이 자산 시장에 들어가거나 이랬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신흥국이라고 하는 네. 뭐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에 쭉 밀려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자산 부품도 만들어내고 또 단기적으로는 성장률도 좋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아, 돈줄을 줘야겠다. 그러면 신흥국에 들어갔던 돈들이 다시 이제 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들이 지금 뭐 금융위기에 준하는 뭐 그런 이제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풀려났던 돈들이 갑자기 그 신흥국에서 빠져나온다고 해서 다 어디로 미국으로 한꺼번에 다 몰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중간에 네. 이제 머무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잠깐 이런 중간 파킹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파킹이라고 해요? 네, 실제로 스탑오버 비행기 그런 식은 그렇죠.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그 네. 우리가 파킹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네. 그걸 자금을 그렇게 한국에 잠깐 파킹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에는 오히려 돈이 좀 밀려들게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진 않고 네.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아. 이제 그게 오늘 이제 좀 한계에 왔다라는 걸 보여준 게 한계. 그러니까 오. 뭐 한계라기보다는 이제 그 흐름도 이제는 중단되고 다시 달러가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다 한국에서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게 오늘 이제 환율이 오랜만에 한 10원 정도 급등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요동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만 단기적으로 이 환율에 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변수 많은데 예를 들면 유학생 네. 가진 부모들, 기러기 아빠 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또 해외여행 간 분들. 당연히 민감하죠. 뭐 네. 저도 뭐 짧지만 유학생활을 해봤었고요. 네. 그래서 민감한데 이게 환율이라는 게 지금 뭐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국내 요인만으로 결정이 되면 그나마 예측이 좀 뭐 가능한데 예. 이건 뭐 세계 각국이 이제 뭐 다 제각각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양적 완화를 지금 철회하겠다고 줄이겠다고 하는데 예. 예를 들어 일본은 아베노믹스 하에서는 지금 돈줄을 계속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상황인데다가 또 한국에 이제 오늘 이제 그 환율이 약간 뭐 10원 가까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던 이유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아니고 골드만삭스라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0원이 급등해 버린 거거든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장난한다든지. 장난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아, 물론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네. 설득력은 사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 네. 이게 이제 그 한국이 계속 이제 이 그 재정적으로는 지금 크게 이 확대를 못하기 때문에 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계속 이제 좀 완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 한국의 돈값이 내려간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돼 있고 그러면 돈값이 내려간다는 뜻이니까 한국에 머물러 있느니 돈값이 이제 높아지는 미국으로 이제 빠져나가자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오늘은 또 뭐 10원 급등하는 뭐 이런 식으로 요동치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딱 요동치는 환율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데 길게 보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출구 전략을 본격화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본격화함에 따라서 사실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즉 환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오히려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이제 그 해외 투자 자금들이 한국에 잠깐 파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출구 전략이 이제 본격화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단행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일어날 때는 환율이 굉장히 급등하는 사태까지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한국은행에 있는 그 금융통화위원회요? 네네. 오는 9일 회의를 연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이때 좀 보면 알겠네요? 예, 그때 좀 기다려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뭐,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뭐, 물론 이제 워낙 저 돈을 많이 움직이는 그 금융사의 이제 보고서인 측면도 있어서 뭐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제 외국계 자금들도 단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빠져나갈 국리를 하고 있던 찰나에 이 보고서가 발표돼서 그게 좀 정폭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골드만삭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큰 어디 어디 무슨 투자 은행에서 네, 발표한 네. 보고서랑 이 이 네. 보고서의 이 파워가 굉장히 다른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약간 네. 여담일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뭐 여름쯤에 그 JP 모건이라는 데서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둔화될 것 같다. 네. 그때 이제 주가가 출렁거렸죠. 예. 또 올 초에도 지금 며칠 상간에 이제 이 오늘은 뭐 약간 회복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주가요? 네. 뭐 삼성전자 올랐어요. 주가를 네. 비롯해서 이제 주가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또 BNP 파리바라는 데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나빠질 수 있다. 네. 그런 이제 보고서들의 이제 입김에 영향을 받는데요. 문제는 이게 외국계 보고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제 나름대로 뭐 흔히 말하는 뭐 일종의 이제 자신들의 자금들을 유리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정보력으로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내 증권사라든지 국내 보고서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어떤 그 거대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계속 좀 엄정하고 냉정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제 보려는 뭐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자꾸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냉철한 그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무서운 모양새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 BNP 그러니까 연말에 BNP 파리바 그 보고서가 난 다음에 네.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뭐 10조 원을 넘었을 거라고 다들 전망했던 국내 보고서들이 또 줄줄이 다 따라서 막 9조 원대로 다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정보 주권이 없는 나라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좀 신뢰를 쌓아야 된다. 제가 앞서서 네. 간단히 이렇게 슬쩍 던졌던 말씀이 네.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네. 한국 기관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닐까요? 마땅하고요. 실제로 또 그 어떤 면에서는 그런 보고서도 네. 네, 충분히 그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업체에 대해서 정보 접근권이 나름대로는 뭐 잘, 가장 잘 이제 갖고 있는 셈이고요. 또 뭐 국내의 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찌 보면은 이건 이제 그 뭐 일종의 유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네. 어떤 이해관계들 때문에 그 정말 정직하게 또 정확하게 이렇게 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우리가 이제 뭐 집단 사고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런 예. 이제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면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증권사, B라는 증권사에서 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나만 예를 들어서 뭐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자, 이런 환율 문제 때문인가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또 상당히 주요 관심사예요. 네. 이전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자라고 하면은 우리 주가가 폭락하고 네. 오늘은 조금 올랐어요. 네. 오늘은 좀 올랐는데 네, 네. 전체적으로 기관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판 것이 좀 많은 듯한데 네, 네. 네. 그게 이제 뭐 그 순매수나 순매도 폭이 크지 않을 때는 큰 영향은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미국의 이제 출구 전략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들이 예. 뭐 어떤 계기에 의해서든 일순간에 확 빠져나간다. 자금 나가는 것이 이 현금 머신 현금 기계처럼 금방금방 나갈 수 있다고들 지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한국의 이제 영역? 한국을 뭐 글로벌 ATM이라고 ATM, 표현하면서 글로벌 네. 호구다 뭐 이런 네. 표현까지 쓰는데요. 그래서 좀 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네. 그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증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예를 주식 시장,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단기성 투자 자금이 한 450조 원 가까이 됩니다. 450조. 이 정도면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돈들이 만약 뭐 물론 다 빠져나가지는 않겠죠, 일시에. 근데 어떤 뭐 국내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친다. 뭐 이렇게 해서 일순간에 뭐 몇조 원, 몇십조 원이 한꺼번에 쭉 빠져나가면 네.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돈들이 확 빠져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채권 금리가 뛴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이렇게 뭐 폭등하는 현상. 이게 우리가 외환위기 때나 2008년 말 때 이렇게 다 겪었던 현상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사실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왜 외국계 자금들이 지금 단기성 자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 IMF,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네. 겪었지만은 극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상처 또 비슷한 예, 물론, 것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저 금융당국이나 저 통화당국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단기 외채는 많이 줄였고요. 2008년 이후로. 또 한편으로는 외환보유고도 많이 쌓아놓은 건 많습니다만 이게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던 국내에 들어와 있던 그런 한 번이라고 하는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돈들이 확 나가버릴 때는 네. 상당한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자, 앞서 미국의 출구 전략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 미국의 출구 전략과 우리나라 경제의 이 상관관계죠? 네, 상관관계. 네. 이 항상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 현상이 안 맞물려 있는 게 없습니다만 그렇죠. 워낙 예. 미국이라는 큰 네.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큰 나라가 어떤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파장이 커질 수밖에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한 2주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특히 출구 전략에 따라서 그 미국의 이제 저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되고 그래서 그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네. 시장 금리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으면 그건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상관없이요 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시장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계 자금들이 돈값이 조금이라도 높은데 거기를 보고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좋은 데를 보고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동해버리면 우리 그 돈을 붙잡아 두려고 하면 시장금리가 따라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는데 물론 시장 문제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시장 금리와 연동돼 있는 그 가계 대출 뭐 또 기업 대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계 대출의 한 80%가 변동 금리고 또 그 80%의 절반인 40% 정도는 이 시장 금리하고 바로 연동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예를 들어 가계 뭐 하우스푸어들 비롯해서 부채 많은 가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일본의 아베노믹스, 엔저 네. 현상 우리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네. 미국은 뭐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아베노믹스 하에서 양적 완화를 그 확대하고 있고 이 확대 흐름을 뭐 이 단기간에 이렇게 축소할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엔저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여기는 돈을 더 풀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더 엔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즉 엔화 환율이 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문제는 한국의 최대 수출 경쟁국이 사실은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해외 수출 시장에서 그 45% 정도가 일본하고 경합 관계에 있거든요. 45%요? 예, 거의 네. 한 45% 정도 품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엔저라는 것은 결국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 기업들한테 유리해진다.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가 도요타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도요타는 뭐, 이 환율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고, 현대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물론, 이게 그, 지금 당장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2008년 직후부터 해서 한 2010년, 11년까지는 우리가 오히려 고환율로 굉장히 많은 득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덕을 이제 못 보게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그동안 이제 그 사실 저 환율 측면에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를 많이 보다가 네. 이번에 이제 입장이 완전 정반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상당히 좀 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호시절은 이제 당분간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적어도 뭐 수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대비가 철저해야 되겠네요. 환율 문제 되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환율 문제, 환율 급락, 환율 요동의 문제에 관한 문제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 첫 번째 기자회견 국민들과 통했나요 였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은 문자만을 놓고 볼 때는요, 약 7대 3의 비율로 yes라는 의견이 좀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새해 첫 기자회견 또 새해다 보니까 미흡한 점들도 보였지만 국민들과의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행보를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 가운데 4610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죠. 1월 6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너를 알게 된 후